없어.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네, 지금 한창 더운데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네요. 최근에 사실 업데이트가 약간 뜸했는데 책을 안 읽은 건 아니고요. 제가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하느라고 촬영이랑 편집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 조금 뜸했는데 다시 유튜브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2를 기획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즌1은 제가 집에 있는 안 읽은 책 읽기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동생이 어려운 책을 계속 사오다 보니까 저도 뭐 제가 관심 있어서 산 책도 아니고 어렵기도 하니까 읽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약간 좀 마음이 안 읽혀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시즌2 좋은 기회가 생겨서 시즌2를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리디북스에서 리디셀렉트라는 그 페이지가 새로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월 정액 6,500원을 내면 여기 있는 책을 무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여기 보면 뭐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처음에는 봤을 땐 1,000권 좀 넘길래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매일매일 뭐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은 거를 이제 시즌2로 월정액에 가입을 했고요. 읽은 거 시즌2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무한독서다 보니까 1,000권 읽기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1일인데 8월 1일부터 해서 1,000권을 다 읽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한번 도전해보고요. 1,000권을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 1,000권을 읽었다 그런 책들도 좀 있어서 과연 1,000권을 읽었을 때 어떻게 마크가 변해 있을지도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구독자 55명에 거의 10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1,000권을 읽으면 앞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저도 어떻게 변해 있을지도 여러분이 같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부터 제가 1,000권 읽기를 도전할 테니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